돼버린 2015년형 모델은 100만 원에 파격하는 데 들어갔습니다. 판매량 감소 때문입니다. 각각의 파워트레인별로 컨셉을 부여해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그런 수요층들을 적극 격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차 중 소나타의 아성이 흔들리면서 현대기아차는 전체적인 부진에 빠졌습니다. SUV와 미니밴은 신차 효과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소나타 판매가 8% 이상 줄었고 승용차 전차종이 맥을 못 추면서 전체 판매량은